그리고 제2연평해전에서 다리를 잃었던 이완대령 보훈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영웅이 인정받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정말 이건 우리 스스로가 박수를 보내도 될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대령이 됐어요. 대령으로 진급을 한지 6일 만에 차관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처에 해당했던 것을 부로 승격을 해서 국가보훈부가 됐고, 처장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입니다. 이제 이희환 대령이 다리를 잃게 된 그 연평해전은 제2연평해전입니다. 2002년이죠. 그런데 제2연평해전은 이후에 밝혀지지만 지극히도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데리고 따라갑니다. 앞에 와서 알짱알짱 되니까 참수리급의 357, 358 이 두 개의 고속정이 따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급정지를 하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357정이 앞에 우리의 고속정을 이제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면서 옆에 좌연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 포격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아비규환 상황에서 358정이 357정에 의해서 가려지게 돼요. 북한의 함정은 358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357에다가 이제 집중 포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이 전사자, 부상자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357정은 격침을 당하게 돼요. 가라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 명칭으로 부장이라 부르는데 이희환 당시 중위가 다리를 잃게 되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지휘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에 의해서 우리의 바다가 지켜진 겁니다. 이러한 영웅들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지난 5년간 그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들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테이블에다가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이랑 같이 손을 잡고 만세를 하고 있는 사진에 떡하니 났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고요. 근데 나라에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는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점잖고 그리고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히려 우리 아들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해군들을 위해서 오히려 발전이 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다가 모멸과 조롱과 멸시가 이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가족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되는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 떡하니 올려놨어요. 그게 지난 5년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했던 만행입니다. 최근에 이제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요. 개그맨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제 개그 유튜브예요. 게스트를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을 비하하는 까내리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적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당신의 대적관을 좀 문제 삼고 싶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왜 이걸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논란이 됩니다. 왜 이게 논란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논란이 됩니다. 아니 유튜버가 그냥 개그만 하면 되지 니들이 왜 여기서 정치를 끼워넣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그냥 국방백서에서 멀쩡히 나와 있고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에 가서 주적 개념부터 주적관 이 안보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적관이죠. 누굴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군대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주적관에 대해서 이 주적관을 함부로 언급을 했다. 북한이 그러면서 밑에 댓글은 더 과감도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은 옛말이다. 언제적 얘기를 하느냐. 지금의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난 5년간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한창 시끄러워져서 아유 또 웬 난리야 하고 지금 혹시라도 구독자가 빠졌나 해서 들어가 봤으니까 280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오히려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